부산 광역시 남구 대현동 유엔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오늘 국제 추문의 턴토우드 부산 행사에 제가 오늘 취재 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식을 시작하는데 저는 일찍 와가지고 평화공원 두루 주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자료를 촬영하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곳에 국가 보훈처에서 발행한 비포 출입 기자증을 접수하여 교부하여 지금 현재 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 일찍이 지금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오고 많으신데 참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에 유래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과 관련하여 두 개의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였습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 날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군 공원을 기리는 날이며 11월 11일은 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들의 공원을 기념하고 추모하여 하는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턴 투어드 부산, 부산을 향하여으로 11시 정각에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유엔 참전 국가에서 함께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것입니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묘지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참전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루 지금 이제 와서 현장에 지금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선 유엔 기념공원의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촬영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6.25 전쟁 중 1951년 1월부터 전사자 매장을 위해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5년 11월 유엔군 희생 보답으로 뜻으로 부산 유엔 공원 기념공원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하였고 이후 국제연합 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유엔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1974년부터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 위임관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게는 지금 현재 터키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지금 묘지입니다. 이 부록에는 그렇고요. 저 위로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저 아래에는 모두 국가별로 이렇게 전부 묘지를 조성하였고요. 지금 식전 행사를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일부는 이제 이쪽에 저쪽에는 조포하는 저 군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전군 기자였던 캐나다의 빈센트 커튼이 씨가 2007년도 6.25 전사자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동시에 묵념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1일 한국 현지
씨가 11시 정각에 1분 동안 부산 유엔 기념궁을 향해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국제 추모식으로 개상되었고요. 참고로 11월 11일 11시의 의미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매년 이 시각에 참전 전몰 병사들을 기리는 묵념을 했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1차 대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전쟁으로 희생 이들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도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엔 참전용사법 법률 제17,117호를 제정하였고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법 제5조 2항에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를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은 6.25 전쟁에서 희생되어 안치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향해 묵념한 행사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이 있었기에 올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오늘날 떠나서 유엔 평화 참전 전사자와 그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엔과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국제보훈 1950년 6월 25일이 발발하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6개월로 220의 국가에서 1,957,733명의 용사들이 참전하였으며 그중 4,896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11개 국가 2,315명의 전쟁 영웅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지켜낸 한반도 대한민국이죠. 유엔 평화 기념공원에 잠들어 이 땅의 자유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유엔 회원국으로 국군의 파병,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 활동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국제보훈활동을 통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명예선양과 예우를 다해야 하겠고요. 이들을 초대하여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후손들도 참전용사들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이 3세에 대한 사업과 행사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11월 11일에는 15개국에서 참전용사 및 가족 등 114명이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세 분의 6.25
전쟁 유행군 참전용사가 부산 기념공원에 오늘 영면을 할 겁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이들은 1952년 9월부터 화살머리 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던 프랑스 노베르 피크 나르시와 거제도 프롱스에서 근무했던 네덜란드 참전용사 마티아스 호흠보험 씨 및 에드아드 행버그리 씨 등입니다. 이들은 평소부터 사후 우산 기념공원에서 전우들 곁에 잘 잠들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요 아래가 보면은 지금 터키 그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블록입니다. 저 끝에가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고요. 저 아래가 지금 오늘 식전 행사인데, 요 제가 요 나름대로 리포팅 후에 아래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시위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와 안정을 추진하여 되었고 11월 11일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기해 영면하게 들죠. 아까 그분들이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70년 전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낸 유엔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11월 11일 단을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해야겠죠. 유엔군은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의 평화 유지에 기여해왔습니다. 향후에도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죠.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상업적 에페로 대의에 밀려 일청하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본서서 밝혔고요. 우리가 잠시도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한반도는 6.25 전쟁의 유물인 정전협대 상태에 있으며 핵을 개발한 북한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1월 11일 11시 11분 턴투어드 부산 그때 전날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하여 그분들을 기념하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현장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실시간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현장에서 와이파이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하여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다시 아까 왔던 제가 터키 참전 용사의 묘지로 지금 왔거든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이제 이곳에 와서 이 행사 때 되면 좀 취재를 하고 이랬거든요. 올 때마다 이제 남다르게 뭐가 마음으로 울컥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저 아래는 영국, 벨기에 뭐 등등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전부 다 잠들어 계십니다. 오늘 아마 식전에 아마 그 안장식을 아까 두 분이 안장식을 할 거는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캐나다 참전 용사분들이 지금 잠들어 계시고요. 이 부록입니다. 잠들어 계시고, 이 양쪽에 이제 캐나다 참전 용사분들이 잠들어 계시네요. 자. 이어서도 지금 이제, 어느 방송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드론을 지금 띄워서 촬영하고 있네요. 저기 뱀파이어 같은데, 저 드론이. 그래서 또 이로 보는 참전 용사의 또 안치된 이곳이 또 나름대로 참 질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면은 좀 숙연해지고 항상 그 우리가 평화, 그러니까 평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목숨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부국가 될 수 있던 것은 이분들의 그 헌신이고 목숨 바쳐 이루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온통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뭘 위해서는 자유 이런 등등 이것도 그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정쟁적으로 이용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이제 캐나다 참전 용사의 묻혀있는 요지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지금 힘을 해난 참전 그렇게는 흉상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이 왔습니다.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11시 정각에 지금 하지만은 저는 미리 와가지고 이 현장을 이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미리 와서 이렇게 지금 현장을 촬영하여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고 밑으로 현장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저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잔디밭을 밟으면 안 되겠죠. 관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리 가서 이동하여,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월 11일이지만은 11월달이라도 상당히 날씨가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고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이제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이제 잠들어 계시네요. 참전 용사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참, 이곳에는, 유엔 평화기념공원에 지금 이렇게 잘 손질되어 있고, 여기 하는, 관리 하시는 직원분도 제가 이거 자주 오는데,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가 보면은 항상 여기에 손보고,
상당히 그 정성을 가꾸고 보십시오. 예. 그 장미꽃도 아름답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유엔 기념 유엔 묘지라고 이랬죠. 그게 이제 평화 기념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 묘지라 묘지라면 좀 그렇지만 이곳은 묘지라기보다 그 관광지로 그 하여 많은 분들이 이쪽에 와서 부산 내려오면은 요 프로그램을 이 지역에 내가지고 이렇게 나들이들 하고 들리고 가시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덕으로 이동할게요. 조금 그저 와이파이 장애가 조금 생기네요. 영상인 감독은 좋은 그 영상이나 어디 행사 기념 그 축제 등이 있으면은 제가 찾아가서 촬영 또는 현지에서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볼 거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현재 국방 전우신문에 취재기자로 지금 부산 영남 주재기자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제가 아침 일찍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볼 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11시 정도 되면 그 영상은 라이브로 제가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고 제가 오늘 다른 영상,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하여서 크리에이터 채널에 올려 놓을 테니까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추모식장 여기 입구입니다. 11월 11일 11시 그렇게는 그렇죠. 그 빼빼로대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 텐트워드 부산 오늘 추모 국제 추모 일입니다. 자, 현장으로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어느 정도 촬영 후에 마감을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잔디 진입금지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호주의 호주 참전사들이 잠들어 계시는 이 블록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참전하신 용사이고 잠드는 블록이나 이쪽에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턴투어도 현사에 제가 취재와여 나름대로 현장을 조금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재, 좋은 볼거리 있으면 제가 촬영하여 라이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볼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